그리고 옆에 놔둬 놔둬. 자, 촬영했습니다. 고모를 담당하는 대구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대구의 자랑스러운 곳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는 예, 그런 심기일전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서은정 파트장입니다. 수강호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예, 서명순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간호과장입니다. 이 두 분께서 무료에 대해서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분포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특별법에 의해서 대구 광역시가 설립한 특수법인 대구의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기숙사 등 총 7개의 동이 기능별로 여성 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개설된 해바라기 센터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등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